그거 누가 생각했을까? 플레이트 치는 거. 이제 물 먹엉도 귀찮아? 허밍이라고 들어봤니? 올해가 토끼해지. 아, 그랬었나? 올 초에 뭔가 토끼에 관한 거 뭐 하지 않았었나? 어, 했어, 했어. 대접이 아니지? 되게 뜬금없지만 토끼에 대한 위스키를 한번 다뤄보려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알아? 자세한 내용 기억나? 그 양철 인간하고 볕집단 나오고 막 이게 앨리스 맞지? 그거 도로시 아니야? 뭐야, 도로시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애야? 그거는 오즈의 마법사. 근데 헷갈려. 이미지가 뭔가 좀 혼동돼 있어. 정확히 모르겠다. 앨리스 무슨 내용이었지? 앨리스가 처음에 시계를 보는 토끼를 따라가. 저기 뭐야 하고 막 따라갔는데 토끼 굴이 하나 나오고 그 토끼 굴로 들어갔다가 그 이상한 나라에 가게 되는 거지. 동심을 잃었다. 외국 거니까. 그 토끼 굴, 그게 영어로 뭔지 알아? 글쎄? 래빗 홀? 래빗 홀. 어? 뭐야? 맞았다고? 어, 맞아. 여기 자세히 보면 토끼도 한 마리 있지. 오, 병이 되게 세련됐다. 어? 너가 좋아하는 약간 각진 병? 각인데 뭔가 가운데는 쉐입이 섹시. 그립감 좋을 것 같은.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탄생 스토리를 얘기해야 돼. 이거는 카베 자메니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 오, 되게 특이하지. 나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메니안이 뭐야? 어느 나라 성인지 하고 봤더니 이란에 많이 있대. 카베 자메니안도 10살 때 이란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거기서 자라면서 심리학자랑 정신분석가가 됐어. 그러니까 주류 업계랑은 별로 관계가 없던 사람이거든. 오히려 알코올러들 상담해줘야 될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사는 와인을 마시고 위스키는 스카치 싱글몰트 위스키를 좋아했대. 버번이 아니고. 그러다가 헤더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헤더가 켄터키주 루이빌 출신이야. 많이 나온 덴데 루이빌? 버번의 뭐... 성지 아니야? 그치. 결혼한 지 11년 만에 이제 부인의 가족들하고 가까이 살기 위해서 루이빌로 이사를 가는데 여기서 이 카베의 운명이 바뀌게 돼. 아까 말한 대로 버번 위스키의 본고장이잖아. 여기서 이제 버번 위스키를 접하면서 버번 위스키랑 그 유래에 대해서 푹 빠진 거야. 얼마나 빠졌는지 부인한테 심리학자 그만두고 버번 위스키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 당신 그 잘 나가는 거 때려치고 우리 가족을 어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내가 의역한 거고 직역하면은 우리 가족을 토끼굴로 데려가는 거냐? 라는 게 영어 원문이야. 영어권에서는 토끼굴로 간다는 게 그 이상한 나라 에리스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곳을 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 그때 부인이 말한 래빗 홀, 그게 브랜드 이름이 된 거야. 이 카베 자메니아는 심리학자였잖아. 버번 위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 그래서 심리를 파악하려고 시장 조사를 갔는데 사람들이 이 위스키 내용물은 생각 안 하고 브랜드만으로 주문을 하더래. 보통 우리나라도 그런 편 아니냐? 그치. 근데 이 카베가 조사한 바로는 브랜드는 달라도 내용물은 똑같은 거야. 뭔 소리야? 어느 거대 업체에서 원액을 사와가지고 그냥 병에 담고 브랜드 이름만 붙여갖고 파는 것들인 거지. 아, 같은 메시빌로 NDP처럼? 어, 아 뿌듯해요 이 선생님은. 논 디스틸러 프로듀서, 자기가 증유하지 않으면서 제품을 파는 것들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A 브랜드가 좋아, B 브랜드가 좋아 이러면서 사고 있는데 결국은 같은 원액인 거야. 그래서 이 카베가 보기에는 이거를 좀 파고들면 괜찮을 것 같은 거야. 너 이것까지 기억하나 한번 볼까? 그 많은 NDP들이 원액을 사오는 곳이 있어. 인디애나에 있는 거대 증유소야. 어, NDP랑 약간 철자가 비슷한 건 있어. 아, 뭔진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MGP. 아, 맞다 맞다. 미드웨스트 그레인 프로덕츠. 그 MGP 원액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유명한 데서도 사간다며. 어, 그만큼 많이 팔리고 거대하다는 거는 원액이 괜찮다는 소리야. 대신 이제 카베가 보기에는 똑같은 원액을 사와서 브랜드 이름만 다르게 해서 파는 게 이게 맞나 싶은 거지. 뭐 숙성 과정이나 오크통은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더 변화를 줘서 파는 데도 있지만 그냥 가져와서 파는 데도 많은 거야. 그래서 카베는 색다른 메시빌로 하고 싶었던 거야. 집에다가 수제 맥주 양조 키트를 사두고 증류기도 조그만 거 하나 사두고 만들어보면서 메시비를 테스트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자기만의 메시비를 딱 찾았고 이걸 대량 생산해줄 업체도 찾았어. 오크통도 처음부터 아예 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한 20분 정도 천천히 구워, 그리고 3단계 레벨로 쫙 태워버리는 토스티드 배럴 방식을 채택했어. 엘리게이터 차는 몇 단계인지 알지? 4단계. 어, 그거보다 좀 덜 탄 거야. 대신 20분 동안 천천히 구운 거. 요즘에는 이런 토스티드 배럴
배열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되게 드물었어. 그렇게 오크통을 만들어주는 쿠퍼리지도 찾았고 2012년에 레비톨이라는 회사를 차려. 어떻게 보면 이 레비톨도 처음엔 아웃소싱으로 시작한 거긴 해. 자기가 중요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만들어주는 대로 받아온 게 아니고 자기 메시비를 제공해서 그대로 만들어온 거니까 MGP랑은 방식이 좀 다르지. 2018년에는 자기 증류소도 세웠어. 증류소 세울 때도 건설업체, 증류기업체, 발효주업체 다 그 현지 업체를 썼고 제공받는 곡물도 논 GMO로 만드는 지역업체를 이용해. 증류하고 남은 찌꺼기도 지역 농장의 소 사료로 제공해. 이 메시빌은 옥수수가 70%, 바라밀이 10%, 바라보리가 10%, 그리고 꿀바라보리가 10%. 이게 특징이야. 허니몰티드 발리라고 하는데 위스키 업계에서는 이 보리를 쓰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맥주에서는 쓰고 있었어. 맥주의 그 단맛, 풍미 이런 걸 내려고 이 보리를 썼다고 해. 이렇게 총 4가지 종류의 곡물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포 그레이스 버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 그리고 버번 규정 중에 오크통에 원액을 넣을 때 62.5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 그런데 여긴 아예 확 낮춰서 55도로 숙성시키기 시작해. 그리고 최소 3년 이상 숙성시킨 다음에 출시를 하는데 여긴 정말 스몰 배치야. 한 번에 15통 이하로 뭉쳐가지고 내놔. 자, 그러면 맛을 봐야지. 뜯기 좋게 돼 있다. 뭐야? 안에 하나 더 있는데? 전에도 한번 이런 거 있었잖아. RFID. 그립 좋아? 이렇게 손잡이가 높아야. 그리고 크잖아. 이런 게 인체공학이지. 와, 손에 튀었어. 나도 아직 못 맡은 냄새를. 보리 냄새 나. 보리? 어. 버번인데? 어. 레비톨, 케이브힐,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 내가 이름 하나 더 말했지. 케이브힐. 이 케이브힐이 켄터키에서 되게 유명한 묘지래. 무하마드 알리도 거기 묻혀있고 KFC의 샌더스 할아버지? 어, 이러고 있나? 안 선생님 농구 가고 싶어요 약간. 난 그거 너 생각했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곳이고 왜 이 묘지 이름을 땄지 했는데 버번 위스키를 만든 선조들이 다 거기에 묻혀있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 이름을 썼다고 해. 와, 과일 향이 되게 많이 나는데? 과일, 바닐라. 아까 이렇게 한 방울 튀었을 때는 살냄새랑 섞여서 약간 보리 느낌이었거든? 그게 후반부에 날 수도 있어. 그럼 지금 여기 막 알코올하고 가벼운 물질들이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상쾌한 사과 향도 나잖아 지금. 알코올 조금만 날리자. 47.5도네 논 칠 필터링. 칠 필터를 안 하면 부유물이 떠다닌다 그랬나? 어, 그 기준이 46도. 46도 이하일 때는 웬만하면 칠 필터링 하는 게 좋고 그 이상이면 안 해도 웬만하면 안 떠다니고. 아, 너무 내가 좋아하는. 근데 여기는 아세톤이 많이 적어. 그치, 아세톤이 적고 사과 같은 과실이 딱 차지하고 있는 산 느낌이야. 바닐라 비중이 제일 높고 과일 한 30%, 아세톤 한 20%? 있긴 있구나. 약간 화한 향신료 같은 게 있다? 그 화한 게 뭔진 알 것 같다. 근데 왜 화하면 거의 향신료야? 스파이스 쪽에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 일단 향은 묵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 적당해. 마셔볼까? 으흠. 와, 맛은 향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향에서 느꼈던 이미지랑은 조금 달라. 처음에 좀 맵고 쌉쌀하게 시작을 해. 어, 맞아. 매워, 처음에. 근데 팔레트 중간 넘어가면서 바닐라 느껴지고 과일 맛은 딱히 없는 것 같아. 야, 나 피니쉬에서 되게 신기한 거 느낀 게 가스활명수. 뭐지, 이 활명수 같은 느낌? 활명수까지 막 심하게 가진 않았는데 그런 뉘앙스네. 피니쉬가. 아, 이게 아까 네가 말한 그 화한 향신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좀 매웠는데 뒤에는 단맛이 남는다. 단맛까지는 아닌데 바닐라가 그래도 그걸 커버해줘. 향이 점점 괜찮아지네. 이게 도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도 강한 거 좋아하면은 마실만 할 것 같아. 확 매운 게 들어오는 게 있어서. 손님 중에 매운 거 찾는 분들이 있어. 특이하다. 재밌네. 그러면 이걸로 간단한 칵테일 하나 해줄게. 우선 마티니 글라스 칠링. 오랜만에 불판하셨어요? 아니, 제대로 된 칠링을 하는 거야. 코블라 쉐이커. 우선 레비톨 위스키를 45ml. 오, 내가 딴 것 중에 소리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목이 짧으면 꼴꼴꼴 소리가 안 난다. 그리고 쿠엔트로를 22.5ml. 애매하지? 4분의 3온스. 그리고 레몬즙을 22.5ml. 얼음 넣고 쉐이킹. 시트러스와 잘 어울리는 위스키인지 궁금하네. 맛있을 거다. 어? 한 가지 더 기억하나 볼까? 여기서 위스키 빼고 꼬냑 넣으면 무슨 칵테일이야? 모르지.
그리고 레몬필. 버번 사이드카. 아, 사이드카야. 이제 기억했어? 버번 대신 꼬냑 들어가면 사이드카지. 사이드카 내가 좋아했었나? 재료만으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재료인데. 그치, 레몬즙에 쿠엔트로에. 향도 그냥 레몬 향이겠지. 와, 레몬 아이셔 냄새. 어, 너한테 너무 셔? 아니, 살에 들릴 뻔했어. 코로 넘어올 뻔했다. 어우, 이 바닐라 살아있어? 진하다 아주. 이 시트러스들 속에서 바닐라가 살아있단 말이야? 좋아. 너무 맛있어. 어? 향에서도 레몬 말고 다른 향이 나는구나. 그래? 전혀 모르겠는데? 버번 살아있네. 그치, 바닐라 엄청 진하지. 이 조합 괜찮은데? 되게 맛있다. 이거 내가 그냥 생각한 거거든? 나한테 산미도 적당해. 시지 않아. 너한테는 아예 신맛 없겠다. 뭐 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냥 맛있다. 여기가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들을 막 내놓기 시작했어. 이렇게 색다른 도전을 하면서 어떤 큰 회사의 눈에 딱 들어왔고 2019년에 페르노리카랑 계약해. 그런데 재밌는 게 페르노리카가 인수한 게 아니고 협약관계? 만드는 자율성을 보장했어. 대신 마케팅이나 판매는 우리가 할게요. 이런 관계인 거지. 우리나라에도 한 2년 전부터인가 들어온 것 같아. 주르방라멘지 바앤스프레이션지 거기서 봤거든. 이거 얼마인데? 잔 세트로 한 9만 원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캐스크 피니쉬 제품도 나와. 쉐리 캐스크에 피니쉬한 버번 위스키. 거지. 그 외에 하이라이 버번, 라이 위스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쉐리 인기가 많으니까 쉐리 피니쉬 제품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